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여기 이탈리아의 낭만이 참 느껴지네요. 조선의 왕세자 여진구. 저도 한번 로마의 차도남이 되고 싶어서 노천 카페에 앉아서 분위기 좀 잡아봤어요. 제가 결정했습니다. 근데 다행인 게 돈이 맞아요. 아싸. 아이스티. 레몬 피치. 피치. 딱 아이스티가 딱 오히려더라고요. 제 지금 현재 오늘 전 재산이에요. 보니까 뭐 에스프레소 이런 것도 오히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성인이라면 막 에스프레소 같은 거 시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었을 텐데 지금 좀 아직 카페인을 섭취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아이스티를 시켰습니다. 맛있네요. 오늘 돈 되게 많이 썼어요. 얼마 쓴 거야? 내일은 좀 아껴야겠네. 아이스티는 맛있게 잘 먹고 나왔는데 헐, 큰일 났어요. 아, 가방. 내 가방 어디 있지? 내 가방 어디 갔지? 왜? 아까 그림 그린 데 있나? 안 되는데? 내 가방 어디 갔지? 없어? 네. 그림 그릴 땐 제가 옆에다 놨어요, 가방을. 옆에다 놓고 제가 가방을 맸어요. 아닌가? 어떻게 뭐, 나도 해달라고 했는데? 아우, 궁금해. 걸어놔야겠다, 방에. 아싸. When you was here, you don't have a bag. In the replay, the movie, when you lost your bag. Okay? Okay. You can replay the movie. Maybe before. 이 아저씨 말로는 제가 여기 왔을 때 가방을 안 가지고 있었대요. 그러면 제가 젤라또 먹을 때 가방을 안 챙긴 것 같아요. 헐, 대박. 폴리스. 네, 오케이. 아, 어떡해. 경찰 아저씨.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가방 안에 여행 경비랑 여권이랑 다 들어있는데 어쩌면 좋죠? 이러다 나 한국으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? 근데 그 순간! 오! 왜? 어디 있었어요? 아, 됐어. 아, 어떡해. 안고 다닐 거야, 안고 다닐 거야. 친구, 10년 감수했습니다. 아니면 여친구.